아니 그 내가 벽지에 그 곰팡이 없애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별로 저게 아닌 것 같아. 이불을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저기 그 내가 선물 받은 이불이라 그 최종 최민정 여기서 곰팡이 물을 그 뭐지 세수 그 빨래핀으로 비벼가지고 빨았더니 지었어요. 근데 다른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안 하고 그냥 빨았더니 앉아가지고 또 락스로 했어. 그랬더니 다른 색깔이 변해버렸어요.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게 아닌데. 아니, 근데 그 김용호 그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못 봤는데.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된 거에 QR코드가 있어 내가 이렇게 찍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5, 9, 20 타임 9시 25분은 뭔 얘긴데 그래서 5분은 아무튼 이거는 선관위 물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보니까는 밑에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. 요거 2016년 4월 13일 그리고 03개 22450140185588282839 요게 숫자가 뭔지. 근데 요 밑에 8239요뒤 제일 뒷 번호가 내 투표 번호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지. 몇 개를 찍어봐서 한 개는 이제 17년 5월 9일은 저기 대선이었잖아요. 그건 번호가 B예요. 76285네.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개를 해봤어. 이건 똑같은 거구나. 그다음에 18년 8월 6월 13일은 대선 저기 그 지방선거잖아요. BCD하고 180. 이게 뭔데 이걸 아 내가 선관위에 좀 물어 알아. 너 이것도 그 지방선거 2018년 6.13 해가지고 239 잠깐만요. 내가 그거 삭제 안 하는데. 일단 그러니까 요게 등재번호 이게 제가 요번에 이제 전에는 저기인데 투표 등재번호가 3145예요.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이 제일 마지막 번호가 등재번호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BCD239 이건 BCD는 지방선거를 얘기하나? 18년 6월 13일. 그러면 BA는 이제 대선 76285. 28239는 16년 4월 13일. 2는 뭔데? 아무튼 요 숫자의 비밀을 풀면 될것 같아. 아이고. 근데 오늘 갑자기 토요일이잖아요. 선관위는 당직도 없나 봐. 전화를 통화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이제 구청에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고. 그다음에 이제 그 보니까 근데 비례대표에는 QR코드가 없는데.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비례용지에도 QR코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막 아주 중구난방이에요. 이게 뭔 적인지 모르겠어. 근데 선관위에 혹시 투표용지에 그 견본을 올려놓은 게 있나 찾았는데 못 찾겠어.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월요일 날 알아봐야지. 이제 기억나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알아보고 아니면 말고.